진정 좀 하시죠, 선생님. 아니,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? 연락이라면 어디서? 소니코 뮤직, 토미이사, 세계적인 팝싱어들한테 마이 뮤직을 선사할 기회란 말이야. 저기, 내가 직접 하긴 그렇고 그대가 좀 해주면 어때? 나 영입하는 문제 어떻게 돼 가냐고. 네, 그러죠. 왜? 안 받아? 세상엔 유령 작가만 있는 게 아니고 유령 회사도 있다는 사실을 뒤통수 쪽 두개골이 시리게 배우고 있겠군. 소니코가 아니라 소니코 우가 진짜지. 가만히 있어보자. 자동차를 한 대 뽑을까? 아님 요트를 한 대 살까? 결국 정의는 다 붙였잖아요. 의뢰인이 원한 거야? 아니죠. 선생님이 합의금 때문에 그렇게 몰고 가신 거잖아요. 재판 가봐야 합의금 얼마 못 받는다 어쩌고 하시면서. 그럼 재판 갔으면 이길 수 있었어? 뭐 그거야. 첫 공판 때부터 음치 신공으로 다 망친 주제. 저 음치 아니거든요? 음치야! 아니라고요! 아! 어이가 없어서 어금니에 통증이 느껴지긴 처음이네. 암튼 이겼잖아. 그게 중요한 거야. 드디어 이 지긋지긋하고 불결한 쥐구멍에서 벗어날 수 있게. 사무장님 그만 가시죠. 아, 예. 준비 다 됐습니다. 가시죠. 이참에 경비행기나 한 대 뽑을까? 말씀하신 사진 액자입니다. 감사합니다 사무장님. 너무 예쁘네요. 아이, 별 말씀을요. 아, 혹시 기석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설마 퇴출되는 건 아니죠? 의뢰인 뜻이니까 패소는 아닙니다. 퇴출시킬 명분은 없을 겁니다. 오히려 기석 씨 입장에서만 보면 더 잘 된 걸 수도 있겠네요. 신경 쓰셨군요. 네, 오로지 돈과 승리만 생각하는 어떤 분이랑 다르게요. 그런가요? 설마 선생님이 기석 씨 생각해서 일부러 이런 결과 내신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? 글쎄요.